강릉시는 지난 28일부터 관광거점 도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남대천 월화교 80m의 분수조명을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릉시청 곽연아 공보관과 전화 연결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월화교가 뭐 오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다리랑은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2018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강릉으로 들어오던 철길이 있었거든요. 그 철로가 이제 없어지면서 생긴 예전 철로 교각 다리예요. 거길 저희가 관광화하면서 이렇게 보행만 가능한 다리로 만들었고요. 아무래도 저희 강릉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분들이 찾으시는 그 월화거리랑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월화교가 있는 부분이 저희 강릉시 중심에 흐르고 있는 이제 남대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시민분들이 많이 운동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시민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고 계시고요. 또 특히나 그 옆에 중앙시장 이제 맛집들이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야간 볼거리가 생겼다고 또 많이 좋아들 해주고 계십니다. 조명이다 보니까 밤에 좀 어두워졌을 때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보행교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분수가 갈라지거든요. 그때 찍으시면 좋고요. 저희가 그 다리 교각에 빔 프로젝트를 노출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위로 찍으시는 것도 또 뷰포인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경포 중앙 광장에 보시면 저희가 빔으로 싸서 야간 조명을 하는 장치가 있고요. 앞으로 솔밭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액자 같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일단 그거 추천드리고요. 경포 호수 주변에 오시면 달이 사람 크기보다 더 큰 이제 큰 달이 있거든요. 그 달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촬영을 하셔서 인스타나 이런 데 벌써 하프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거리로 유명한 안목이 있는데 안목에서 남항진으로 이제 연결하는 솔바람다리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진 찍거나 뭐 여름 더울 때 가시면 참 좋은 장소고요. 오죽헌 같은 경우도 야간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길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편 야간 분수쇼는 평일과 일요일 오후 7시 30분, 금토요일은 오후 7시 30분과 오후 8시 30분에 매회 20분간 진행합니다. 해가 긴 하절기 7월부터 9월까지는 기존 시간보다 30분 늦게 가동되며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는 분수를 제외한 조명시설과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조성합니다.